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4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두 달여에 걸친 전국 민생 탐방과 9차례에 걸친 정책 공약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의 저희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요색해 왔습니다. 무엇이 진정 새누리당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인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정치의 첫발을 이뤘습니다. 울산 동구와 서울 동작에서 실선 투쟁을 하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길을 지켰습니다.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목표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정당 내세의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그 어떤 절차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치열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후보만이 경선에서 패한 다른 후보를 포함한 전 당원의 지지를 받아 본선에서 승리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대 총선이 공천 과정과 대통령 예비후보 활동 기간 중 당이 비민주적이고 부태일견한 행태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잘못을 시정하고자 박근혜 전 위원장과 지도부에 충정어린 고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경선 규칙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는 제 자신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고자 상대방을 무턱대고 비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새누리당이 민주적인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였습니다. 저는 칠선 의원으로 24년이 넘는 기간 국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당 민주화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갈수록 실감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는 왔지만 오히려 정당의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당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상대책위치에 대해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새누리당을 보면서 정당 민주화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지분을 가진 1인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4반세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정당 독재가 미화되고 찬양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묵인하고 강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정직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새누리당을 만들기 위해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 최대의 축제인 후보 경선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축제인 동시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의 잘못을 묵과하는 것이 오히려 당을 더 해치는 일이고 책임 있는 당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마당에 적전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물론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실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누리당과 보수가 재집권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당을 죽이고 보수를 죽이는 길입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당이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유산을 털어낼 때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단결과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러한 논리야말로 보수가 부패하고 개혁을 못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당의 대선 승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야말로 오늘 우리 새누리당이 처한 역설적이고 통탄할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로서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물러납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지만 경선이 형식에 부르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진솔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새누리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당의 맞서 흔들림 없이 두벅두벅 당당하게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희망을 드림으로써 정권을 재창출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